비가 내리면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습도가 높아 오히려 더 꿉꿉하시죠? 이럴 때는 보일러를 한두 시간 약하게 틀어두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남부에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